이번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 요산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산이라는 것은 오줌물에 배설되는 산성 물질입니다. 이 요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이거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산은 단백질 분해 물질입니다. 우리 사람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의 아주 중요한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매일 대단히 많은 수의 세포가 수명을 다해서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만큼 또 새로 세포를 만들어서 그걸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은 늘 싱싱한 세포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의 근육도 바로 세포입니다. 근육세포입니다. 근육도 교체가 됩니다. 매일 수명을 다한 근육세포는 분해돼서 없어지고 배설이 되고 또 새로 근육이 만들어져서 그 대신 채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성콩팥병은 배설이 잘 안 되는 병이니까 만성콩팥병 환자는 요산이 올라갑니다. 요산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관절로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산은 콩팥에도 파고들어갑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죠. 그러므로 요산이 올라가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만성 콩팥병은 콩팥 때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므로 동맥경화증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돼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안 되는 환자들은 동물성 식품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몸에 근육이 줄어들면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몸에 요산 수치가 높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경우, 또 하나는 배설이 적게 돼서 올라가는 경우,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많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근육이 좀 빠져서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일 것이고, 많이 배설이 안 돼서 올라가는 것은 만성 콩팥병입니다. 근데 몸에 비계가 많으면 중성지방이 많다는 뜻이고 또 콩팥 때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몸에 중성지방, 비계를 빼야 됩니다. 근데 비계를 빼려고 하면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되고 음식을 적게 먹으면 비계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집니다. 그래서 군사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으면 근육이 줄어들어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져서 수치가 올라갑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비교도 줄여야 되는데 음식을 적게 먹으면 요산이 만들어져서 배설이 잘 안 돼서 요산이 높아진 거기에다가 많이 만들어져서 또 올라가 버리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사람은 비계를 빼야 됩니다. 비계를 그대로 두고는 콩팥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줄어들어서 요산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수치가 올라가더라도 비계는 빼야 됩니다. 그 사이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은 배설이 잘 안 돼서 요산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이 만들어져서 올라갔다 하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분을 하면은 걱정을 좀 덜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만들어져서 수축이 올라갔다면은 적게 만들어지게 해버리면 됩니다. 군살이 다 빠진 후에 곡식을 충분히 먹으면은 근육이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요산 수치가 많이 안 만들어져서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요산 수치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나 왜 올라갔다 하는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으면은 비록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은 훨씬 더 걱정이 덜 되는 것이죠.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내려가게 하는 약까지도 써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요산이 올라간데 군살을 빼기 위해서 근육이 줄어들면서 또 많이 만들어져서 더 올라가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근육이 줄어드는 그 기간만 지나면은 다시 요산 수치가 내려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군살 줄려고 하면은 밥을 드실 때 반드시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현미를 보면 군살이 잘 빠지거든요. 현미를 먹으면요 콩팥의 기능이 좀 향상이 됩니다. 그럼 배설이 많이 되어서 몸에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배설이 더 증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요산 관리 쉽지 않고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